네, 44페이지에 있는 머리뼈 아래면 Inferior View of the Skull 두개골의 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아랫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뼈 아랫면의 구성해서 머리뼈 아랫면은 위턱뼈의 입천장 돌기 팔라타인 프로세스. 네, 오른쪽 그림에서 찾아보시면 일단 이게 위턱뼈이고요. 이제 상악체가 달려있는 이게 위턱뼈지 않습니까? 대략 이렇게 그리고, 네, 물론 여기 좀 다른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하드 팔레이트를 이루는 이 부분이 사실은 팔라타인 프로세스예요, 위턱뼈. 예, 위턱뼈가 되겠고, 위턱뼈의 팔라타인 프로세스, 그리고 입천장 본, 팔라타인 본의 호라이즌 탈 플레이트. 네. 대략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라이젼털 플레이트. 예, 이건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습뼈, 보머. 네, 보머는 여기에서, 네, 보머는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세로로 나오는 부분. 색깔을 달려볼까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보머. 그다음 나비뼈, 스페노이드 본의 몸통. Greater Wing and Pterygoid Process라고 되어 있는데, 네, 스페노이드 본의 Pterygoid Plate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Greater Wing 그리고 몸통도 일부 보입니다. 이렇게 스페노이드 본. 그 다음에 관자뼈 Temporal Bone의 비늘 부분, Squamous Part. 네, Temporal Bone은 여기에서 보면, 네,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핑크색으로 다시 그리면 템포럴 본 대충, 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예, 스퀘머스 파트, 팀파닉 파트, 그리고 마스토이드 파트 다 포함되고요. 예. 사실 그러니까 템포럴 본이 여기까지 다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템포럴 본의 스퀘머스 파트는 이 지금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뒤통수 뼈의 바닥 부분, 베이질라 파트와 레터럴 파트와 비늘 부분, 스퀘머스 파트. 자, 여기도 스퀘머스 파트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여기가 제일 큽니다. 이렇게. 그다음 프라이어탈 본의 꼭지각, 유돌각, 마스토이드 앵건데, 이거는 약간밖에 안 보이는데, 뭐, 굳이 보인다고 하면, 여기 요렇게 조금 보이는 부분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잘안 보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밑에서 보면 자이고마틱 본도 좀 보이죠. 이렇게. 이 부분은 지금 자이고마틱 본이고 여기까지가 이렇게 맥실라니까. 네, 그래서 45페이지의 그림에서 대충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45페이지에서는 나와 있는 게 맥실라, 자이고마틱 본, 스페노이드 본, 템포럴 본, 아시피탈 본, 그리고 팔라타인 본. 네. 그리고 보머. 그래서 기술하고는 약간 다르게, 예, 프라이탈 본은 그림에서 보면 실제로 있는데, 2-24의 템포럴 본 아래쪽하고 오시피탈 본 사이에 살짝 보이는 게 있는데, 예, 그 문장의 기술에는 있지만 그림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반대로 자이고마틱 본은, 예, 그 문장에는 기술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 그림에는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46페이지에서 머리뼈의 아랫면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구조물을 관찰한다. 때때로 어떤 교과서에는 네 부분으로 해서 측면, 양쪽 측면을 말을 하고 있는, 양쪽 측면을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저희 책의 순서에 따라서 그냥 세 파트하고 있는, 양쪽 측면을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저희 책의 순서에 따라서 그냥 세 파트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테리어 파트. 안테리어 파트는 다른 말로 해서 보니 팔레이트입니다. 뼈 입천장인데, 예,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대략 요 정도 그냥 뼈 입천장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니 팔레이트. 네, 두 번째는 미들 파트죠. 미들 파트. 안테리어 파트가 사실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하고요. 미들 파트에 있는 중부, 중간 부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포스테리어 네이저 러프처. 피리폼 어퍼처로 되어 있는 엔테리어 네이저 어퍼처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흔히 코어 하나라고 부릅니다. 후비공. 그 다음에 스페노이드 본의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네, 그림이 좀 복잡해져서 다시 지우면 여기 날개뼈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위. 미디알과 레터럴 플레이트가 있어요.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라고 썼는데, 테리고이드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말입니다. 예,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라고도 부르고, 레터럴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오브 스페노이드 본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그루브 포 어디토리 튜브. 네, 이 그림에서 따지면 대략 이런 식의 위치에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디스크립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맨디블라 파사 해서 맨디블라 파사가 예, 지금 색칠이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지러우니까 좀 지우고 보면 맨디블라 파사는 맨디블이 들어가 있는 파사인데, 네, 이 그림에서 보면 대충 여기 정도의 맨디블라 파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맨디블라 파사는 어디에 있는 거다? 네, 템포럴 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맨디블의 컨다이를 예, 수용해서 TMJ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템포럴 본의 꼭지 돌기 끝과 보습뼈 날개 사이에 나타나는 가상선의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 그림에서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략 여기 정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이 선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 구조물들을 앞에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에서부터 알라 오브 보머. 여기가 알라입니다. 알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날개죠. 날개 보머로 굉장히 좀 크게 그려놨는데 이 그림에서는 네, 그다음 세 번째인 파스테리어 파트 뒤통수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제일 큰 포레이먼 마그눔이 있죠. 매그넘이라고 하는 것은 총 기류 이름이기도 한데요. 크다는 뜻이죠. 그다음 뒤통수 뼈 바닥 부분 베이질라 파트인데. 살짝 지워서 보시고 나면 다시 그리면 요 부위가 베이질라 파트입니다. 그다음에 뒤통수표의 레터럴 파트 외측부 뭐 이런 쪽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템포럴 본의 마스토이드 파트 여기가 되겠죠? 네, 이것은 굳이 제가 써봤지만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번 시간에 디스크립션을 해나가는 순서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구조물이 미들 팔트에 뭐가 있냐고 해서 이렇게 다섯 개를 쓰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네, 이런 구조물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나갔다고 하는 개괄에 불과합니다. 46페이지 머리뼈 아랫면 앞쪽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뼈 아랫면의 앞쪽 부분은 주로 뼈 입천장 보니 팔레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4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뒤집어 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머리뼈 아랫면의 앞쪽 부분은 주로 뼈 입천장, 보니 팔레이트로 되어 있고 16개의 치아를 수용하는 네, 이건 제3대구치까지 포함한 거죠. 네, U자 형태의 덴탈 아치로 둘러싸여 있다. 네, U자 형태의 덴탈 아치로 둘러싸여 있다. 이게 덴탈 아치죠. 네, 그리고 뼈 입천장은 좌우 위턱뼈, 맥실라의 입천장 돌기, 팔라타인 프로세스, 앞쪽의 입천장 돌기 앞쪽 4분의 3 부분과 좌우 입천장뼈의 팔라타인 본의 수평판, 호라이젠탈 플레이트 뒤쪽 4분의 1로 형성된다. 네. 네, 여기에 이미 잘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게 호라이젠탈 플레이트 양쪽에 합쳐진 거죠. 호라이젠탈 플레이트가 가운데 이렇게 미디안 팔라타인 수초를 통해서 양쪽에 합쳐져서 이게 전체의 한 4분의 3 정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뭐, 이 책에서, 이 소보타의 아틀라스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여기가 팔라타인 프로세스 맥실라이고 뒤쪽에 옥색 형태로 칠해져 있는 거, 뭐 굳이 제가 핑크색으로 칠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이 4분의 1 정도 되고 예, 팔라타인 본의 호라이젠탈 플레이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보니 팔레이트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좌우 위턱뼈 맥실라의 입천장 돌기 팔라타인 프로세스와 좌우 입천장뼈의 수평판 사이의 봉합을 십자봉합 크루시에트 수초라고 한다. 굳이 따졌을 때 여기에서 따지면 네, 요게 십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루시에이트 수초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조물 보니 팔레이트 구조물에서 뼈 입천장에는 첫 번째 인사이시브 프레이먼 혹은 프레이미나 오브 스칼파 절취공과 인사이시브 커넬 또는 프레이미나 오브 스텐슨 예. 스텐슨 스트럭트라고 이하선을 들어보셨을 텐데 포라미나 오브 스텐슨 하면은 예, 인사이시브 커넬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터 팔라타인 포레이먼, 세 번째 작은 입천장 구멍 레서 팔라타인 포레이먼, 네 번째 팔라타인 스파인 및 입천장 팔라타인 그루브, 다섯 번째 트랜스버스 리지, 여섯 번째 디코가시 포스테르네이저 스파인, 일곱 번째 정중 입천장 봉합 미디안 팔라타인 수처, 여덟 번째 가로 입천장 봉합 트랜스버스 팔라타인 수처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읽어보기만 했는데, 예, 그 입천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구조물 8개를 한번 써가면서 어딘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ncisive foramina 혹은 incisive canal. 예, 앞니 구멍은 상악 중절취 뒤쪽에 정중선에 있는 구멍이고, 앞니관 incisive canal은 네이잘 캐버티에서 입천장 팔레이트로 연결되는 통로로서 좌우에 두 개가 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게 incisive foramen이고, 네, incisive canal은 이 사이가 네, 이렇게 옆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뚫려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이제 치아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뒤쪽에 있으면서 이 부분이 인사이시브 커넬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구조물 한번 써보면 네, 1번 인사이시브 프레이먼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일명 이두 개를 포라미나 오브 스텐슨이라고 한다. 포라미나 오브 스텐슨. 그 구멍과 관으로는 네조 팔라타인 너브하고 스페노 팔라타인 아터리에 가진 디센딩 셉탈 아터리가 통과한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인사이시브 프라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로 네조 팔라타인 너브. 네. 흔히들 답을 incisive nerve라고 잘못 씁니다. 잘 모르면 일단은 그렇게 쓰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 방식이 되겠지만 정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는 거는 정확하게는 descending septal artery고 descending 하면 내려온다는 뜻이죠. descending septal artery of spheno
팔라타인 아터리입니다. 되게 이렇게 아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를 이르는데요. 사실 또 스페노팔라타인 아터리는 그거의 원래 분지라고 하면은 맥실라리 아터리가 되겠죠. 맥실라리 아터리의 또 분은 굳이 따지고 나면 어디에 가지예요? 이것은 맥실라리 아터리는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의 가지이고,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는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의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맥이 처음 시작한 심장부터 따라서 이렇게 다 따라서 쓸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길게 다쓸 수는 없고, 제일 작은 부분에 있는 이름을 쓰시는 게 사실은 중요하겠죠.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디센딩 셉탈 아터리, 네, 디센딩 팔라타인 아터리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건데, 디센딩 셉탈 아터리 옵 스페노팔라타인 아터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디센딩 셉탈 아터리를 쓰시는 게 좋죠. 스페노팔라타인 아터리를 쓰셔도 대충 맞다라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큰걸 쓰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그레이터 팔라타인 포레인머니의 중요한 구멍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양쪽 여기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그레이터 팔라타인 포레인머니입니다. 이 포레인머니는 한 뼈에 있다라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니 팔레이트의 수평판, 예, 호라이즌탈 플레이트에 있고 주로 위턱 셋째 어금니의 뿌리 쪽에 있으며 그레이터 팔라타인 커네럴의 입구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팔라타인 본과 맥실라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 셋째 어금니 정도의 위치니까 이 셋째 어금니죠. 서드 몰라 8번에 해당되는 거 옆에서 발견이 되는 거이고요. 구멍으로 뭐가 나와요? 구멍 중요하죠. 네, 구멍에서 그레이터 팔라타인 프레이머인데 이 구멍으로서 나오는 거는 중요하지만 틀리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 같은 이름의 그레이터 팔라타인 아트리부터 먼저 쓰면 안 되고 너브 앤드 베슬스가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너브 아트리 앤 베인으로 쓰셔도 되겠지요. 네, 그다음 레서 팔라타인 아트리 세 번째 나오죠. 레서 팔라타인 아트리는 큰 입천장 구멍 뒤쪽 또는 팔라타인 본의 날개 페임 돌기 해서 피라미달 프로세스 추체 돌기. 네, 여기가 이제 피라미달 프로세스예요. 두꺼운 걸로 대충 색칠을 해보면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다시피 피라미달 프로세스 오브 팔라타인 본 날개 페임 돌기 여기에 있는 구멍으로 레서 팔라타인 포레이먼 네, 앞쪽에 이 구멍이죠. 이 구멍. 그러니까 그레이터 팔라타인 포레이먼보다는 더 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레서 팔라타인 프레이먼. 네, 굳이 이 부분은 이렇게 자세하게 써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임상에서 굉장히 자주 만나는 애들입니다. 굉장히 자주 만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부위는 사실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그레이터 팔라타인 프레이먼과 레서 팔라타인 프레이먼은 네, 위에서 내려올 때는 테리고 팔라타인 커네를 통해서 내려온다라고 아마도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옆면을 하셨을 때 어디서 보셨냐면 그림 2-9를 보시면 테리고 팔라타인 커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서 팔레이트로 연결되는 커넬이 있는데 그 커넬을 테리고 팔라타인 커넬이라고 하고요. 테리고 팔라타인 커넬 중에서 앞쪽으로 향하는 것이 그레이터 팔라타인 포레이먼이고 뒤쪽으로 향하는 것이 레서 팔라타인 포레미나입니다. 둘다 팔레이트로 나간다고 되어 있고 실제 그림에서 보면 팔레이트로 나가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죠? 확인이 되니까 네, 그곳을 잘 기억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팔라타인 스파인, 입천장 골환 팔라타인 그루브, 입천장 가시는 큰 입천장 구멍 앞쪽에 있는 뼈 가시이며, 뼈 가시 사이에 있는 고랑을 팔라타인 그루브라고 하면서 이 고랑으로 그레이터 팔라타인
포레몬에서 나오는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와 베슬들이 통과한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예,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팔라타인 스파인이라고 해서 스파인은 이렇게 융기되어 있는 거, 릿지처럼 되어 있는 이것을 팔라타인 스파인. 사실 스파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높이가 낮지만 네, 이거를 실제로 이제 팔레트를 제거해 보면 상당히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사이에 얘들 사이에 발생되는 고랑이 있잖아요. 이 고랑은 여기 있는 왼쪽 편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고랑이 팔라타인 그루브입니다. 이 고랑을 통해서 그레이터 팔라타인 포레이몬으로 나온 너브하고 베슬들이 이걸 타고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실제로 저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호수 과목인 치주 과목에서 서브 에피텔리알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할 때, 네, 여기 부위를 이런 식으로, 회를 뜨듯이, 이렇게 위에 있는 팔레트, 위에 있는 소프트 티슈를, 도너, 예, 이렇게, 도너 머트리얼로 적출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른 이제 그 그래프트를 진지발 그래프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적출해낼 때 아래쪽에 있는 이 혈관과 신경을 안 건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그린 이 윈도우 창처럼 이렇게 따면은 건드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사실은 치아 쪽에 조금 더 붙어서 따는 게더 유리한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후수 과목에서 치주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여기 지나다니는 것은 쓰지 않고 일단 팔라타인 스파인 앤 그루브스라고 써놓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가로 능선 트랜스버스 리지. 트랜스버스 리지는 입천장 뼈 팔라타인 보온의 수평판에 있는 능선이며 입천장 긴장근 텐저벨리 팔라티니머슬이 부착을 하는 곳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호라이젠탈 포션 오브 팔라타인 본 해서 호라이젠탈 포션이라기보다 호라이젠탈 플레이트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더 좋겠고요. 예, 여기에 지금 그림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랜스버스 리지가 여기 정도에 이렇게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랜스버스 리지 라고 하고 예, 횡능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중요하죠. 이거는 여기에 붙는 게 부착하는 게 있는데 이 부착하는 것이 뭐라고요? 텐저 벨리 팔라티니 라는 머슬이죠. 이건 뭐예요? 소프트 팔레이트를 이루는 머슬 다섯 개 중에서 두 번째로 나왔던 레베이터 벨리 팔라티니가 있었고 텐저 벨리 팔라티니가 있었는데 텐저 벨리 팔라티니 가 부착하는 곳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사실 이러한 식으로 반복을 하셔야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한데요. 예, 팔레이트에 붙는 다섯 가지 근육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포스테리어 내재 스파인이요. 포스테리어 내재 스파인은 뭐 쉽죠. 여기 있는 이 뾰족한 거 PNS가 되겠습니다. PNS 포스테리어 내재 스파인. 네, 그래서 다섯 번째 네. 색깔을 같은 걸로 맞추겠습니다. 트랜스버스 릿지 그다음에 포스테리어 네이절 스파인 그다음에 일곱 번째 미디안 팔라타인 수처 이건 앞에서도 나왔었죠. 크루시에이트 수처를 할때 사실은 나왔었는데 미디안 팔라타인 수처는 바로 이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디안 팔라타인 수처 정중 입천장 봉합은 인사이시브 포라멘에서 디코가시 포스테리어 내재 스파인까지 쭉 연결되는 봉합이고 좌우 위턱뼈 맥실라의 팔라타인 프로세스 사이와 좌우 팔라타인 본의 호라이젠탈 플레이트 사이의 봉합이다라고 되어 있죠. 가로 입천장 봉합은 이것만큼 이렇게 쭉 가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호라이젠탈 네, 트랜스버스 팔라타인 네, 호라이젠탈이 아닙니다. 네, 트랜스버스 팔라타인 수처라고 네, 위에 여기에 적혀 있네요. 트랜스버스 팔라타인 수처 해서
부분이 되겠고요. 얘는 맥실라의 팔라타인 프로세스와 팔라타인 본의 호라이젼탈 플레이트 사이의 봉합이다. 네. 문제로는 어떤 거하고 어떤 거 사이의 봉합이냐라는 식의 뭐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네, 그래서 보니 팔레이트 혹은 인피리어 뷰 오브 스컬의 안테리어 파트 아래쪽에서 볼수 있는 그림을 확인해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48페이지에 있는 그림 2-26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9페이지에 있는 머리뼈 아래 면의 중간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28에 있는 그림이고요. 제가 쓰고 있는 그림은 네, 그레이 아나토미에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대략 비슷하게 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그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리뼈 아래 면 중간 부분의 구조물은 앞쪽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이걸 중심으로 설명한다라는 얘기지요. 네, 하나하나 디스크립션이 꽤 깁니다. 네, 첫 번째 뒷콧구멍 코아나. 네, 코아나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아나. 뒷콧구멍은 포스테리어 네이절 어퍼처이고 뼈 입천장, 보니 팔레이트의 뒤 위쪽 후상방에 위치하고, 보니 네이절 캐버티 뒤쪽 경계를 이루며, 자, 보니 네이절 캐버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 하나는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코 하나이고요. 이건 이제 절반만 그려놓은 거여서, 가운데 여기에 이제 있는 게, 이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부분은 보모가 되겠고요. 네, 코 하나 자체는 지금 여기 별표를 친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코 하나, 안테리어 네이절 어퍼처하고 포스테리어 네이절 어퍼처 사이가 어떻게 보면, 예, 그, 브로드하게 거기 안에가 보니 네이절 캐버티의 내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보니 네이절 캐버티의 뒤쪽 경계,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예, 그 네이절 캐버티가 아니고 뒤로 가죠. 뭐가 나와요, 거기에? 예, 뭐, 대부분 졸고 계시겠지만, 정상적이라면 거기에 예, 네이조 페링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있다면 예, 앞에서 했었던 선수 파트를 잘 공부하신 게 되겠죠. 그리고 뒤쪽 경계를 이루고 방금 말씀드린 보모 서골에 의해서 좌우로 나뉩니다. 각 구멍은 그래서 코 하나를 복수형하면 뒤에 이를 쓰는 것이죠. 각 구멍은 나비뼈 스페노이드 본의 바디와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안쪽판, 미디알 플레이트, 미디알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그리고 팔라타인 본의 수평판, 호라이즌탈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보셨을 때 대략 보시면 이게 미디알 플레이트 혹은 예, 미디알 프로세스 오브 테리고이드 본이고, 그다음 팔라타인 본의 호라이즌탈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페노이드 본의 바디가 이 위에 입천장에 여기 이렇게 끼어 있는 부분에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페노이드 본의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익상돌기. 익상돌기는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오브 스페노이드 본. 스페노이드 본은 나비처럼 생겼는데 낱개 머리뼈에서 다시 보실 텐데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낱개 머리뼈를 먼저 보셔도 되지만 어느 쪽을 보셔도 예, 처음 보실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네, 낱개 머리뼈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 요 부분 까만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라고 할수 있고 이쪽이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 까만색으로 표시하지 말고 구분을 위해서 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는 네, 이쪽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했고, 이 플레이트 사이에 이렇게 약간 온폭하게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나비뼈의 날개 돌기는 뒷콧구멍
코아나의 대개 바깥쪽에 위치하면, 네, 안쪽에 위치할 수가 없죠. 대개라는 말은 지워도 될것 같아요. 바깥쪽에 위치하며 미디얼 플레이트와 레터럴 플레이트로 구성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색이 레터럴 플레이트겠죠. 안쪽에 까만색이 예, 미디얼 플레이트고, 정중선에서 가까운 것하고 먼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날개 돌기에는 씹기 근육인 가쪽 날개근, 예,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과 안쪽 날개근,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붙는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왜요? 두 개가 4대 저작근 중에 두 개를 차지하는 거니까. 근데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볼수 있죠. 예,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과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부착되는 곳입니다. 네, 그 다음 날개 돌기 자체의 구조물이 있는데 날개 오목, 예, 날개 오목, 테리고이드 파사와 스캐포이드 파사, 그리고 테리고이드 해뮬러스, 그리고 테리고이드 나치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전체적으로 살짝 지워서 다시 한번 보면, 네. 익상 돌기, 날개 돌기는 먼저 길고 좁으며 스캐포이드 포스와 테리고이드 해뮬러스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캐포이드 포스와 스캐포이드 포스는 배의 오목은 날개 돌기의 안쪽 반,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의 바닥에 있는 보트 모양의 함녀이며 텐저 벨리 팔라티니 머슬이 부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포이드 포스는 이 그림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위치한 스캐포이드 퍼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텐저벨리 팔라티니가 붙어 있는 곳인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연두색으로 그려보면, 이 부위가 바닥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입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있는 연두색 부분이 이 위에 지금 제가 X라고 표시한 부분보다는 더 깊은 곳, 그러니까 더 바닥 쪽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쪽에 위치한 것을 스캐포이드 파사라고 부르고, 이 스캐포이드 파사에는 텐저벨리 팔라티니가 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호라이전탈 플레이트 팔라타인 본에 있는 트랜스버스 리지에도 텐저벨리 팔라티니가 붙는다라고 되어 있죠. 텐저벨리 팔라티니가 붙는 곳이 그러니까 여러 군데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 다음 날개 갈고리 테리고이드 해뮬러스. 테리고이드 해뮬러스는 해리 해뮬러스라는 것 자체가 갈고리란 뜻인데, 날개 돌기의 안쪽 판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의 끝에서 바깥 아래쪽 하외측으로 구부러진 낚시 바늘 모양의 돌기이고, 갈고리의 바깥면 뒤쪽에는 갈고리 고랑 서커스 오브 테리고이드 해뮬러스가 있으며, 이 고랑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텐저 벨리 팔라티니 머슬의 힘줄이 통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테리고이드 해뮬러스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적혀 있는데, 테리고이드 해뮬러스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 역시 예, 텐저벨리 팔라티니 머슬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와서 이렇게 수직으로 꺾여 가지고 입천장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텐던이 수축하게 되면, 텐던 혹은 뭐 사실은 예, A4 뉴로시스라고 할수 있는데, 이 텐던이 수축을 하게 되면 입천장이, 네, 매우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때 이렇게 꺾여서 갈때 거기에 벌자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악 수술을 할때이 텐저벨리 팔라티니머슬, 특히 포스테리어 임팩션이라고 상악을 위로 집어 넣을 때 가끔 손상되기도 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텐던이 통과한다, 텐저벨리 팔라티니의 텐던이 해뮬러스를 통해서 통과한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파사가 하나 더 있어요. 밑에 보면 테리고이드 파사라고 해서 익돌 와인데, 여기는 베이스보다 조금 더 위에 바닥면에 있는 게 아니라 두 플레이트 사이에 있는 거니까 약간은 수직적 그 입체적인 위치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테리고이드 파사는 날개 오목은 날개 돌기,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의 안쪽 판, 미디얼 플레이트와 바깥쪽 판 사이에 형성되는 함유이며, 씹기 근육의 하나인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부착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에서도 자세하게 보면 여기 이제 테리고이드 인테르누스라고 적혀 있는데, 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예, 그 테리고이드 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약간 그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 뭐랄까, 네, 그 스캐포이드 파사라고 하는 것은 바닥면에 있는 것이고, 네, 테리고이드 파사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면에 있는 것이니까 이그 지금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2차원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3차원적인 거에서는 스캐포이드 파사는 바닥에 있는 거고 테리고이드 파사는 기둥이나 벽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네, 나중에 또 실습 시간이나 이런 때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네, 테리고이드 파사. 예. 테리고이드 파사에는 예, 미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이 붙는다고 돼 있죠. 네, 그다음 테리고이드 나치 날 예, 날개 패임은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의 안쪽 판과 바깥쪽 판끝 사이에 형성되는 파인 부분이며 입천장뼈의 피라미달 프로세스와 만난다. 네, 여기 그림 또 복잡하니까 예, 다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팔라타인 본의 피라미달 프로세스이거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다른 색깔을 한번 해볼까요? 보라 색깔로 해서 네, 이게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의 아래쪽이고 여기가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의 아래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의 아래쪽이면 이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부분인데 날개 패임 돌기가 있죠. 피라미달 프로세스가 이렇게 끼어서 여기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네, 날개 패임 돌기 예, 피라미달 프로세스 추상 돌기 날개 패임 돌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팔라타인 본의 세 가지 돌기 중에 하나이고요. 예, 팔라타인 본에는 나중에 나오는 세 가지 돌기가 있습니다. 입천장뼈 팔라타인 본의 수직판 퍼펜디큘러 플레이트와 수평판 호라이즌탈 플레이트가 만나는 부위에서 뒤 아래 바깥쪽 호화 외방으로 튀어난 돌기로서 스페노이드 본의 저편골의 테리고이드 나치와 예, 방금 말했던 스페노이드 본이라고 얘기하는 거 스페노이드 본의 테리고이드 나치라는 게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사이에는 나치 조금 위에 설명한 그거예요, 바로. 와 결합하며 이 돌기에는 뭐가 있어요? 앞에서 이제 보니 팔레트를 설명했을 때 레서 팔라타인 포라미나가 있다라고 그랬죠. 있고 미디얼 테리고이드 보니 부착을 한다. 사실 이제 그 날개 패임 돌기나 혹은 날개 오목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 거기에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예, 나중에 낱개 머리뼈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팔라타인 본에는 두 개의 플레이트, 예, 펄펜디큘러 플레이트하고 호라이즌탈 플레이트, 그리고 돌기는 오비탈 프로세스, 스페노이달 프로세스, 예, 피라미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탈 프로세스는 다시 복습을 해서 잠깐 기억을 해보신다면 안와 내에 있는 뼈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맣게 그려진 부분, 맥실라 뒤에서 붙어있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의 바깥쪽 판, 레터럴 플레이트는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붙습니다. 자,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of 스페노이드 부분에 부착되는 것들 이렇게 다시 한번 위에 크게는 이렇게 되는데요. 작게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었었죠? 예, 스캐포이드 포사. 스캐포이드 포사는 스캐포이드라는 게 배라는 뜻이고요. 스캐포이드 포사에는 부착되는 것이 예, 텐저 벨리 팔라틴입니다. 그다음 예, 테리고이드 해뮬러스 테리고이드 해뮬러스에 붙는 것은 네, 텐저 벨리 팔라티니의 텐던 그다음 테리고이드 파사 뭐가 붙죠? 여기는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 다음 테리고이드 나치 여기 부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끼는 게 피라미달 프로세스 오브 팔라타인 본네 그다음 아랫면에 예, 피라미달 프로세스
피라미들 프로세스에는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또 붙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뭐가 있죠? 여기에는 레서 팔라타인 포레이먼 포레미나. 레서니까 작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중에서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이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에는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부착을 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귀관고랑 Groove for Auditory Tube. 귀관고랑은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의 안쪽 반,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에 있는 스캐포이드 포사 옆에 오목의 위쪽에서 뒤 바깥쪽 코 외측으로 주행하는 고랑이고, 오디토리 튜브를 수용하며 고랑의 바닥에는 바위 나위 틈새 페트로스페노이달 피셔가 있다. 귀관고랑의 앞쪽에는 타원 구멍과 포라멘 스피노점, 내막 동맥 구멍이 있으며, 내막 동맥 구멍의 바깥쪽 끝에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스페노이달 스파인이 있다. 사실 이 그림에서 이 관이 그렇게 썩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네,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니까 잘안 보신다면, 네, 연두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자, 여기는 잘 보시면 지금 제가 그리는 이게 스페노이드 본의 그레이터 윙이거든요. 그레이터 윙. 그레이터 윙이고, 이 그레이터 윙하고 뒤쪽에 지금 제가 핑크색으로, 실제 여기도 핑크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템포럴 본이에요. 사실 템포럴 본은 굉장히 복잡한 뼈입니다. 템포럴 보는 굉장히 복잡한 뼈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뭐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떻게 보면 걱정만 주는 게 돼서, 이 핑크색과 노란색이 만나는 부분 중에서, 네, 지금 템포럴 보는 이 부분을 나중에 배우실 텐데, 페트로스 파트라고 합니다. 바위 부분이라고 그래요. 베드로 할때그 피터, 예, 그거랑 똑같죠. 페트로스 파트죠. 페트로스 파트. 예, 그래서, 이 그레이터 윙의 뒷면하고 이 페트로스 파트 오브 템포럴 본이 서로 만날 때 나중에 나오는데 신콘드로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결합이 됩니다. 신콘드로시스. 신콘드로시스로 이제 결합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골화하게 되는 부분이고, 오디토리 튜브 자체는 실제로는 이제 거기 그 카틸리지노스 파트하고 보니 파트가 있는데, 이두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여기에 일종의 수처가 사실은 생기는 것이죠. 그 수처가 책에 나와 있는 예, 페트로스페노이절 피셔라고 되어 있죠. 노이달 피셔 해서 잘 실제의 그 고랑에서도 잘볼 때도 있고 안볼 때도 있는데, 예, 추체 저평렬 바위 나비 틈새가 있고요. 그래서 오디토리 튜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피셔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피셔는 바닥에 있고 양쪽에 이렇게 그루브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바닥에 약간의 틈새나 피셔, 뭐 이걸 수처라고 부르기도 부를 수도 있는데 수처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일종의 피셔가 사실은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루브 풀 오디토리 튜브 혹은 서커스라고도, 뭐 그루브랑 서커스는 거의 같은 뜻인데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구조, 이것보다 더뭐 어떻게 보면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얘기는 그 위에 있는 구멍 두 개인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크게 그려놨습니다. 실제에서는 이렇게 크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약간 계란 모양으로 생긴 게 포레이먼 오베일입니다. 포레이먼 오베일. 그리고 그 뒤에 뒤쪽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 예, 이것이 예, 포레이먼 스피노점입니다.
이두 개가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로 거기 보면 스페노이드 스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스페노이드 스파인은 그 아래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링골라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스페노이드 스파인입니다. 네, 각각 부착되는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부착된다기보다 오베일은 뭐가 통과해요? 프레임은 오베일은 네, 그 중요한 것이지 맨디블라 너브가 통과를 하죠. 맨디블라 너브 이렇게 쓰면 네, 세번 승리, 세번 우승이 아니라 네, 뇌신경의 다섯 번째 중에서 세 번째 가지, 예, 3차 신경의 세 번째 가지인 맨디블라 너브가 통과합니다. 물론 이 구멍에는 다른 것도 통과하는데요. 우선은 맨디블라 너브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다음 포레멘 스피노점에는 네, 그 그루브 포 어디토리 튜브의 바깥쪽에는 작은 구멍으로서 뭐가 통과하죠? 앞쪽에서 살짝 한번 나왔었는데 미들 메닌지알 아터리가 통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노이델 스파인. 스페노이델 스파인은 뇌막 동맥 구멍의 바깥쪽, 더 바깥쪽에 있죠. 보면 더 바깥쪽 그리고 더 뒤쪽에 있어서 있으며 매우 중요한 뭐가 부착해요? 여기 부착하는 것은 스페노 맨디뷸라 리가먼트가 부착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턱관절 오목 맨디블라 파사이죠. 그림에서는 어디예요? 그림에서는 맨디블라 파사는 여기입니다. 네, 맨디블라 파사는 여기이고요. 이 맨디블라 파사의 경우에는 나비뼈 가시, 방금 말씀드렸던 스페노이델 스파인의 뒤 바깥쪽 호 외방에 있는 함요이다. 네, 여기 스페노이델 스파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색칠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다음 턱관절 오목은 콘딜라 프로세스의 턱뼈 머리. 네, 콘딜라 프로세스는 어디에 있는 거죠? 맨디블에 있는 거죠. 맨디블의 턱뼈 머리, 헤드 오브 맨디블 또는 맨디블라 칸디를 수용하고 관절 부분 아티큘라 파트와 난 아티큘라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자, 복잡한데 이 부분은 턱관절 사장에 있는 턱관절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관절 부분은 템포럴 본의 스퀴머스 파트이고요. 비관절 부분은 템포럴 본의 고막틀 부분 팀패닉 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나중에 뭐 설명이 되겠지만 관절이 되는 부분은 템포럴 본의 스퀴머스 파트이고 비관절 부분은 팀파닉 파트인데 뒤쪽 부분은 팀파닉 파트죠. 그다음 네. 턱뼈 오목의 경계는 앞쪽으로는 관절 결절, 아티큘라 투버클과 아티큘라 에미넌스이고 아티큘라 투버클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데 저희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네, 여기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만 아티큘라 투버클이고 그 다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은 아티큘라 에미넌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티큘라 에미넌스 예, 아티큘라 에미넌스 부분이 나오고요. 뒤쪽으로는 템포럴 본의 고막틀 부분, 팀파닉 파트, 고실부이고요. 팀파닉 파트 네, 여기죠. 그 다음에 안쪽은 나비뼈, 스페노이드 본의 나비뼈 가시, 스페노이달 스파인, 여기 아까 나왔던 이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낮은 용선으로 이루어져서 이 용선의 뒤쪽에는 관절 뒤돌기 해서 포스트 글레노이드 프로세스가 있다. 이 그림에서는 잘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 포스트 글레노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네, 여기 정도에 위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페트로 팀파닉 피셔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 페트로 팀파닉 피셔는 실제로는 스퀘모 팀파닉 피셔라고도
부르고 글라세리안 피셔라고도 부릅니다. 네, 복잡한 이야기인데 TMJ 할 때, 턱관절 할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뭐 거기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예, 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관자뼈의 꼭지돌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에서부터 알라보모까지의 라인에 있는 여러 구조물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보모는 여기에 있고요. 예,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라인에 뭐 정확히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 라인상에 있는 연두색 라인상에 있는 곳에서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명드리겠다는 건데, 예, 그 구조물이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실 이 구조물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이 구조물들은 이 라인상 근처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뭐 이건 눈으로 잘 보이는 아주 큰이 부위죠. 그다음 두 번째, 예, 붓꼭지 구멍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프레이먼입니다. 세 번째, 붓돌기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 중요하죠. 네 번째, 목정맥구멍 주글라 프레이먼. 다섯 번째, 목동맥관 캐로티드 커넬에 있는 익스터널 오리파이스. 오리파이스 하면 입구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캐로티드 커널의 인터널 오리파이스. 일곱 번째 포라이먼 레스룸. 여덟 번째 테리고이드 커널. 네, 화면이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테리고이드 커널. 네, 이 8개의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들은 다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나옵니다. 먼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부터 읽어보죠. 꼭지돌기는 템포럴 본의 꼭지 부분, 마스토이드 파트에서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원추 모양의 둔탁한 산 모양으로 옆에서 그리면 보통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쪽에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투스가 있고 맨디블라 파사가 있고 앞쪽에 아티큘러 튜버클 있고 이것은 자이고마티가 아치가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마스토이드 아치고 뭐 이거 굉장히 도드라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귀 뒤에서 이렇게 만져봐도 촉지가 됩니다. 예,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붙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붙는데 대표적으로 붙는 것들로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스토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 그 외에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 예,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로마가 아니고 라틴 계열로 이렇게 라틴어 형식으로 머슬의 이름을 쓰면 뒤에 머슬을 안 M자를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쓰세요. 그다음에 런지시머스 카피티스. 네, 그다음에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머는 중요한 건데 이건 지나다니는 게 중요하죠.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요. 읽어보면 붓꼭지 구멍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의 앞 안쪽 전 내측에 있는 작은 구멍이다. 네, 여기에서는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머는 여기에 있는 걸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방금 빨간색으로 그렸는데 표시 날지 모르겠고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더 그려드리면 여기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고 얘는 뭐예요? 얘는 지나다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지나다녀요? 페이셜 러브가 지나다닙니다. 7번이라고 쓰면 페이셜 러브입니다. 페이셜 러브가 지나다녀서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저희가, 네, 아마도 5월 3일 강의에 나왔었던 것처럼 파로티드 글랜드 속으로 들어가서 총 5개의 분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강의 부분이 아니라 앞 뒤에 있는 복습을 약간씩 같이 해드리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 강의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지요, 그지요? 예, 그리고 예, 앞 안쪽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페이셜 커넬, 예, 페이셜 커넬이 그 페이셜 커넬 혹은 팔로피안 커넬, 팔로피안 커넬이라고 할때 팔로피안 튜브 하면은 나팔관이라고 해서 난 나팔관이라고 해서 나중에 여성 생식기에 나오는 관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찾아보면 해부학책에 보면은 엉뚱한 곳에서 비슷한 이름을 쓰는 것들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는 얼굴 신경, 페이셜 너브가 나오고요. 신경관이 이제 크레니얼 파사 속에 있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미들 크레니얼 파사 안쪽에서 다시 또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붓꼭지 동맥, 스타일로마스토이드 아터리가 들어간다. 왜 나오고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네, 뇌신경은 뇌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나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붓꼭지 동맥은 심장에서부터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로 동맥이라 파란색으로 쓰면 별로 좋지 않겠지만 동명의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아터리가 들어간다. 그다음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 또 역시 매우 중요하죠. 붓돌기는 붓꼭지 구멍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라이먼의 앞 안쪽 전 내측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가늘고 긴 돌기이다. 이 그림에서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핑크색으로 그려보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실제로 이것은 그 시편에서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들 때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네, 스컬을 이렇게 만들 때 가늘고 길기 때문에 가늘고 긴건잘 부러지죠. 그래서 부러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관찰하신다고 해놓고는 원래 있었는데 잘 만들어 놨는데 부러뜨리기도 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만지다가 부러뜨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네, 여기 붓돌기는 붓꼭지 구멍의 앞 안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가늘고 긴 돌기이며, 이 돌기에는 자 중요합니다. 예,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리가먼트에 의해서 목뿔뼈의 작은 뿔 레서 코누아, 레서 윙, 레서 윙에 연결되고 분목뿔인데 레서 윙이 아니고 레서 혼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레서 혼에 연결되고, 그다음에 분목뿔인데 스타일로 리가먼트,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리가먼트, 그리고 스타일로 맨디뷸라 리가먼트, 스타일로 글로수스 머슬,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스타일로 파린지우스 머슬이 스타일로 파린지우스 머슬이 부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대가 어떻게 됩니까? 인대가 두 개입니다. 인대가 두 개. 그래서 인대 두 개가 뭐죠?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리가먼트. 자, 뭐 복잡한데 이쪽 편에다가 써볼게요.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는 중요하니까 부착하는 인대 두 개를 쓰라고 하면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이 하이오이드가 뭐랑 연결이 돼요? 하이오이드 본이랑 연결되는데 하이오이드 본에 레서 혼, 뿔 혹은 코누아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레서 혼, 레서 코누아에다 붙는데 뭘로 붙어요?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리가먼트가 붙고, 리가먼트는 두 개고 이거 말고는 스타일로 맨디뷸라 리가먼트가 있죠. 그래서 요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머슬로는 세 개가 있는데 머슬은 첫 번째로 뭐예요? 스타일로 글로수스. 글로수스는 혀니까 예, 붓혁은이죠. 붓혁은. 그리고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그리고 스타일로 파린지우스. 스타일로 파린지우스는 어디에 나와요? 네, 파링스의 엘리베이터 머슬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에는 붙는 게총 5개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5개가 붙는데 잘 기억하셔서. 네. 그 다음, 네 번째. 목 정맥구멍, 주글라 프레이먼. 주글라 프레이먼은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의 뒤 안쪽 후 내측에 있고, 뒤통수뼈와 관자뼈에 있는 목 정맥 폐임, 경정맥 절이 합쳐져서.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네. 이 그림에서 잘 보시면 주글라 포레이먼은 여기에 있고, 따라서 쭉 가보시면 이게 주글라 포레이먼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구멍이 큰 경우가 더 많은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지금 잘 보시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시피탈본이잖아요. 이 아시피탈본. 아시피탈본에도 이렇게 주글라 나치가 있어요. 나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파진 거고, 그다음 템포럴본에도 이런 식으로 주글라 나치가 있어요, 위에. 그래서 이 나치가 이렇게 두개 연결되면 포레이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것이고요. 역시 매우 중요한 구멍인데, 합쳐져서 이루어진 구멍이면 목, 정맥, 구멍, 속돌기, 인트라 주글라 프로세스에 의해서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안쪽으로는 혀인두신경, 네, 글로소 파린젤 너브, 그다음에 베이거스 너브, 액세서리 너브가 통과하고, 바깥쪽으로는 속목 정맥의 위팽대, 수피리어 벌브가 통과합니다. 자, 인트라 주글라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뭐 책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고요. 안쪽 바깥쪽이라고 할 때, 그 크레니얼 캐버티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중요한 뭐죠? 네, 9번 뭐? 글로소 파린젤. 죄송합니다. 이건 4번이죠. 9번을 다시 써보면, 글로소 파린젤, 베이거스, 액세서리 너브. 네, 이거 보니까, 네, 무슨 기호처럼 보이는데, 이게 9, 10, 11번이 이 주글라 포레이먼으로 나가고요. 그것은 안쪽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인트라 주글라 프로세스의 바깥쪽에 보면 여기에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라고 되어 있죠. 인터널 주글라 베인 매우 중요한 베인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런 느낌이 안 드나요? 예, 이 주글라라고 하는 단어랑 카로티드라고 하는 단어 둘다 목을 뜻합니다. 둘다 목을 뜻하는데, 특이하게 동맥 쪽에서는 카로티드라고 쓰고 정맥 쪽에서는 주글라라고 쓰면서 이것의 한글 한자죠. 실제로는 한자로 쓸 때는 내경정맥하고 내경동맥 이렇게 됩니다.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하면 내경동맥,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라고 하면 내경정맥. 즉 카로티드하고 주글라를 서로 다르게 정맥과 동맥에 따로따로 쓴다는 것이죠. 네, 그 바로 아래 또 카로티드 커넬이 또 나옵니다. 네, 그 주글라 베인의 수피리어 벌브, 네, 인피리어 벌브도 있는데 요것은 나중에 5장에서 다시 한번 배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동맥 간 카로티드 커넬의 바깥 구멍, 익스터널 어리파이스라고 되어 있죠. 익스터널 어리파이스. 네, 요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주행을 아시면 도움이 되는데, 역시 5장에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일단 아시는 것은, 목 동맥 간의 바깥 구멍은 주글라 포레이먼의 앞쪽에 있는 비교적 큰 구멍이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디냐면,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카로티드 커넬의 익스터널 오리파이스가 되고, 인터널 아리파이스는 여기인데, 이건 지금 제가 약간 타원형으로, 여기는 동그랗게 그린 게, 밑에서 올라가서, 다시요. 사람을 정면에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시면, 네. 익스터널 오리파이스는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익스터널, 인터널 이런 식의 오리파이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익스터널 오리파이스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에 목동맥 신경 얼기 카로티드 플렉서스가 들어간다. 네, 속목 동맥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와 카로티드 아테리가 당연히 지나가겠지요. 이걸 지나가고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수피리어 볼브는 놓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피리어 볼브가 놓여지는 여기에 파사가 약간 있죠.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있는 카로티드 커널의 인터널 오리파이스는 포레이먼 라세룸의 뒤 바깥쪽 후회측에 있는 구멍이며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나온다. 당연히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나오겠죠. 아까 여기에 제가 빠뜨린 게 카로티드 플렉서스이죠. 그죠? 이건 신경입니다. 카로티드 플렉서스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빠뜨린 게 카로티드 플렉서스이죠. 그죠? 다음 일곱 번째 파열 구멍 포레이먼 라스룸. 포레이먼 라스룸은 엘라우 부어머 서골 익의 보습뼈 날개의 뒤 바깥쪽 후 외측에 있는 구멍으로 목 동맥 간 카로티드 커넬의 속 구멍 인터널 오리파이스 바로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서 나온 속목 동맥이 이 구멍을 통해 내로 간다. 네, 이 표현은
이 표현은 사실은 좀 틀린 표현입니다. 이게 많은 그 케이팝 교과서에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생체 내에서 카로티드 커넬은 그 연골로 막아 카로티드 커넬이 아니라 포라멘 라세룸은 연골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카로티드 커넬의 위치가 이 정도에 있고, 지금 조금 전에 그렸던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들어가 버리면서 캐버너스 사이너스 쪽으로, 예, 캐버너스 사이너스로 들어가 버리죠. 뭐 어쨌든 실제로 여기 위에 이렇게 얹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뭐 들어갔다라고도 반 정도 이 구멍 위를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다음 여덟 번째, 네, 마지막 테리고이드 커넬은 실제로 이 인피리어 서피스에서 보인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근처인데, 예, 눈을 여기서 떠서 이렇게 보았을 때이 근방에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이 근방에서 포레이먼 라세룸 근처에서 발견되는 커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테리고 팔라타인 커넬의 경우에는, 예, 그 테리고 팔라타인 커넬의 경우에는 그림 2-19, 37페이지에는 2-19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 2-19에서 보이는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는 레터럴 플레이트겠죠. 바깥쪽에서 본 거니까. 그런데 포레이먼 라세룸 앞쪽에 이렇게 테리고이드 커넬의 점선 구멍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밑에서 봤다기보다는 살짝 밑면의 뒷면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구조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여기는 당연히 뭐가 지나다니죠? 앞쪽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너브 하고 아테리 오브 테리고이드 크넬이 지나고요. 예, 지나고, 예, 당연히 이제 그 아테리오 테리고이드 크넬은, 예, 맥실라리 아터리가 되는데, 네, 이 너브 테리고이드 크넬 같은 경우에는 비디안 크넬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비디안 너브, 비디안 아테리가 통과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아테리가 통과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